제주도의 전기 공급은 기본 발전원을 화력 발전으로 두고 신재생 에너지로 그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중단을 고려하는 발전소가 바로 풍력과 태양열인 것이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 박지영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런 말이 있죠. 버는 건 힘들지만 쓰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이렇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아껴야 한다며 형광등이고 에어컨이고 끄고 지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전기가 부족한 경우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전기가 남아 돌 것이라는 생각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만이 않은 거죠. 모든 상품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적절하게 되는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전기 역시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전력의 표준 주파수를 60Hz를 설정하고 이 기준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의 양이 많아지면 전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전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되어서 표준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을 강제로 멈춰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기가 좀 많네요. 자, 그래서 이런 출력 제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게 되며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은 변동성이 크고 발전소를 가동하고 멈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출력 제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주도의 전기 공급은 기본 발전원을 화력 발전으로 두고 신재생 에너지로 그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중단을 고려하는 발전소가 바로 풍력과 태양열인 것이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주도에서 풍력 및 태양광 출력 제한은 2022년 132회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발전 사업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기존 화석발전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상발전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Virtual Power Plant, VPP를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가상발전소는 풍력발전은 물론이고 건물에 붙어있는 태양광 패널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에너지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발전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 발전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신재생 에너지원 등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와 분산형 에너지원을 한 곳으로 수집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 하나하나가 발전소가 되고 그 발전소에서 수집된 전기가 가상발전소에 통합 관리되어 다시 재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더 늘어날수록 전력 개통은 중앙공급식에서 분산형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 기술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상발전소와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하고 있죠. 가상발전소를 이야기하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 ESS. 이 ESS는 간단하게 아주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을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또한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전의 기능까지도 하기 때문에 부하 변화가 심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VPP와 ESS, 가상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해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로만 알고 있는 테슬라도 면면이 살펴보게 되면 이 가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ESS는 거대한 배터리인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솔라 패널과 함께 테슬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인 파워월 그리고 오토미드라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ES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가상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단계에서 전력을 생산해 파는 수준이고 이제야 조금씩 그 수준이 가정으로 개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변해야 탄소 중립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맞지만 우리 각자가 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